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폐기물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물인 지역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서 조직적으로 운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심층 분석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아주 철저한 분석을 행한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고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복 입으시니까 아주 미남으로 보이는데요. 아,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항상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다니셔가지고, 예, 사람이 그 옷이라는 게 날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특종 지역 선관위가 왜 임시 사무소를 개설해서 운영했는가? 뭐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선거 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고 증거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걸 어떻게 찾아냈습니까? 저기 그 이번에 그 추석 연휴 때 예. 그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서버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많이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서버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실망스러우신 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때 이제 그 서버를 옮기고 난 이후에 그 문건들을 이제 좀 정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가 배출이 됐는데, 그 쓰레기에서 많이 이제 조각이 난 이제 문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수천 장의 그 조각들을 이제 그 유튜버 분들하고 또 이제 사실 좀 장소 제공을 공병호 TV에서 좀 해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게 영업 장 비밀인데. 아, 네. 네,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50여 명 이렇게 또 많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문건을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걸쭉 들어보니까 레고 블록 뭐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밤새하셨네요. 네. 이제 여러 조각 피스를 맞추는 예. 그림 맞추는 이런 게좀 연상이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림이라도 있고 한데, 이건 이제 그림도 없고 글자만 가득해 가지고 맞추는데 정말 이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작업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추가적인 발굴 작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물들이. 네, 일단 이제 이미 조립된 그 문서들도 이제 꽤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또 정리를 해가면서 유의미한 내용으로 이제 좀 정리하는 게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준비된 특종들도 좀 많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아직 조립이 덜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문의하고 싶은 것은 관악 선관위에서 과천 선관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겨간 서버는 또몇대 정도 됩니까? 또 어떤 서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거 기억나시죠? 네,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서버 나온 것을 일일이 다 세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저도 이제 그 확실한 부분 모르는데, 대략 뭐, 수십 대, 한 50여 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 있거든요. 50개.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가만 조금 계시보시죠. 제가 잠시 자리를 이제 비운 것은 뭐 때문인 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 학습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이 모신 분들로부터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50여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50년 정도 되면은 그거는 이제 또 일반인들에게 좀 상식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게 선거 과정에서는 어떤 기능을 담당했습니까? 역할을? 네. 선거에 관련된 이제 서버가 이제 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일반 업무에 사용되는 이제 그 서버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요. 웹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 그 선관위라고 이제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나오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를 이제 서비스하는 그또 서버들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직원들끼리 이제 공유를 하고 이제 업무에 활용하는 또 스토리지 서버라는 것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 관련 장비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광화벽이라든지 라우터라든지 스위치라든지 그런 이제 장비가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런 그 장비까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직접 센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다양한 곳에 이제 서버를 이전할 때 다양한 곳을 이제 촬영을 하느라 좀 돌아다녔는데 한 곳에서 이제 실는 것만 자세하게 목격한 분이 뭐 박스를 샜다든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한 가지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또왜 관악 선관위에다 그걸 다 두고 작업을 했을까요?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면 훨씬 작업이 수월할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IDC 센터라고 하는 서버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뭐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또 객관적인 혹시라도 이제 어떤 특별한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심될 행동들을 아예 이제 차단할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관리가 가능할 텐데 이제 그 시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턴가 선관위에서 직접 관리를 한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기로는 당연히 그 과천에 있는 청사가 크기 때문에 과천에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 추정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 이제 과천에 있는지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알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과천 청사로 이제 옮기기 전에 아마도 관악에서 중앙선관위에 거기 이제 그 원래 그 건물이었었고요. 거기에서 서버가 계속 운영이 되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모든 서버가 이미 이제 그 관악청사에서 계속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과천청사로 새청사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서버 같은 것들은 이제 놔두면서 거기를 이제 항온항습 같은 그런 장비만 추가를 해서 서버는 이제 계속 거기서 확충하는 식으로 IDC 센터, 서버 관리 센터 같은 목적으로 그걸 이제 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의 아주 긴요한 그리고 또 중요한 그런 서버나든지 전산 장비들은 대부분 광주와 같은 그런 데서 IDC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두고 작업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데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만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서버가 다 보관이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출입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자체 관리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선관위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뭐 전문가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민원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뭐 선관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서버를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할수 있는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IDC 센터에 가면은 뭐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서버를 뭐 점검 차원에서 또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안이 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안이 더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운영 미숙이라든지 이런 불법 선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선거를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수행하였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선관위가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선관위가 어떤 다른 업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 부정선거에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그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생선을 고양이가 뭘잘 맡고 잘 지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저희들의 메인 주제인 지역선관위가 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본격적으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이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입수 문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PPT를 준비해 왔는데, 예, 이번 PPT에 이제, PPT를 제가 띄웠습니다. 네. 이제 문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는 가렸습니다. 이제 일부를 가린 이유는 사실 이제 그 기자들에게는 전체 내용을 이제 전달을 했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사항이 노출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선관위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 일부만 가렸습니다. 예.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여기 입수 문건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슈아님, 여기서 이제 내용. 한번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네. 이제 폐기물에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물론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만, 그걸 배려해서 그렇게 가리신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이제 언론사들한테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쓰레기장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전혀 이제 가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 변호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만, 예, 요즘에 하도 그래도 이제 으시시한 세상이 돼가지고, 저거 왜 공개했냐, 이렇게 해서 또 경찰관이 찾아오고 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문의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야기로는 어쨌든 이름을 이름이든 뭐든 전화번호든 전혀 상관없다. 쓰레기 주운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조금 일부 예, 가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문건 내용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KT로 보낸 겁니다. KT로 이제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한 내용인데 사실 이것 자체가 임시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문건으로 봐서 임시사무소에 관한 이제 내용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수 있기 때문에 임시사무소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번호를 조금 실수를 했는데 2번, 3번이 사실 하나입니다. 네. 예. 그 협조 사항은 전국의 지역 선관위와 임시사무소 각각 지역 선관위에 해당되는 임시사무소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전용 회선 설치를 이제 요청한 것이었고요. 사용 기간은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인데 4월 초도 아니고 4월 중순도 아니고 개표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17일, 어떤 데서는 18일. 그래서 4월 15일 개표가 완전히 다 끝난 이후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날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수신처인 주식회사 KT에 보낸 이 문건만으로도 아 전용 회선 같은 것이 깔렸겠구나 그렇게 이제 추측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다음 세 번째 페이지 잠깐 좀 예. 보시고요. 네. 세세 번째 번째 페이지.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페이지를 보면서 제가 설명은 네 번째 페이지 보면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그대로 고정시켜 주시고요. 예.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임시 사무소는 9개 소입니다. 근데 오케이. 지금 이제 그 찢어진 문서들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리는 가까운 데는 이제 200m고요. 거리는 네이버 지도 혹은 이제 구글 지도 이런 데서 직접 찍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거리는 200m에서 멀게는 또 3km까지 다양한데 그리고 또 전용선은 그 지역 선관위에서 임시사무소 구간에 10메가 BPS라는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그 선거에 관련된 데이터 전송으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그 속도의 회선입니다. 전용 회선을 그리고 전용 회선과 이제 그 스위치라고 해서 여러 대가 또 이거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임차를 한다 이런 자, 그럼 내용인데요. 이제 10Mbps 정도 되면 가정용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가정에서 요즘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보통 이제 100메가를 쓰고요. 예. 그리고 인터넷이 좀 빠르게 된다. 기가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이 빠르게 되는 곳은 500메가 혹은 뭐 1000메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럼 대개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기가 인터넷으로 가는 그 상황인데요. 예. 10메가라고 하면 이제 상당히 느린 회선에 속하고요. 예. 10메가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추정입니다만, 광 케이블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 요즘은 좀 사라졌지만 ADSL, VDSL이라는 예. 전화선을 사용한 인터넷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사용할 때는 이제 10메가까지도 속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광 케이블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화선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KT에 이제 업무 요청을 한 것으로 봐서 전화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 전국 어느 곳이라든지 원하는 지역에는 다 전용선을 설치하고 싶은 그 생각에 이제 그 속도를 낮춘 이 전용회선을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Mbps 정도 되면은 소위 선거와 관련된 그런 작업을 처리하는 데는 전문가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그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느린 감이 있지만,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서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뭐 선거 관련된 표에 관련된 데이터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제 느린 속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 시청자분들은 저희들이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꼭 이게 이제 선거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고 전산 전부에 대해서 한번 이해도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몰입해서 아마 들으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수문건 내용을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는 이제 다 설명이 되셨죠? 네, 설명은 다 됐고요. 예. 여기서 조금 추가하실 수 특이사항, 있는 것은 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이. 좀 특이사항으로는 사용 기간 후 자동으로 해지를 하도록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악청사에서 서버를 이전했을 때이 폐기되었던 문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예, 그러니까 쓰레기를 이제 같습니다. 수거해서 보물을 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렇게 확대된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그 셀로판 테이프로 이제 그 딱박 붙였는데요. 예. 찢어진 거를 이제 조립을 한 내용이 이제 사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문건을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네. 증거를 할수 있습니다. 다 일일이 그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 테이프로 다 묶어가지고 이제 완벽한 원형을 복원한 이번 그 일을 보니까 이제 그 고고 인류학자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번 네. 그 수많은 유튜브들하고 시민들이 자원봉사하셔가지고 밤을 새워서 이 맞춰낸 그런 조각들이 고고 인류학자들이 하신 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고 학자들이 그런 이제 물건들을, 유물들을 이제 발견을 할 때는 엄청난 큰 희열이 느껴질 텐데요. 예. 고고 학자들이 이제 그 과거의 어떤 진실과 사실을 이제 탐구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희열은 아주 똑같았지만, 그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를 구한다 예.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제 재밌게 사건의 재밌으시게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거니까 조주환님 조금 그 왼쪽으로 한번 조금 더 이동하시면 더 좋겠네요. 이쪽이요? 반대쪽으로. 아, 네, 반대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인는 이제 조금 이 위치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사실 이거 지난번 공동 TV에 그 특종 이제 다른 유튜버들이랑 함께 했을 때 한번씩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좀 한번 하나씩 복습을 이제 하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출발이라고 한 곳은 선관입니다. 지역 선관입니다. 이제 1번을 이제 보시면 강북구 선관위가 이제 출발이라고 된 곳이 강북구 선관이고요. 출발, 도착이라고 도착. 되어놓는 곳이 임시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죠. 이제 선거에 관련된 뭐 개표 사무원이든 뭐 누구든 아니면 뭐 청관인이든 뭐 일반 시민들도 뭐 전혀 이건 몰랐던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짧은 거리에도 이렇게 사무소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바로 옆이나 같은 건물에는 없습니다. 그 네, 다음 한번 이건 보시죠. 참고사항 보시면 됩니다. 2번. 그다음 이제 네, 2번 보시면 여기는 성북구고요. 마찬가지로 출발이라고 된 곳이 성북구 선관이고요. 도착이라고 된 것이 성북구에 해당하는 각그 구선관위에 해당하는 임시사무소입니다. 여기는 거리가 꽤 먼데 800여 미터 이렇게 이제 되고요. 가운데에는 성신여대 입구 여기 있죠. 다음은 이제 3번입니다. 이제 강동구 선관위와 그리고 강동구에 해당하는 임시사무소입니다. 여기는 800m고 이렇게 쭉 이제 한번 이렇게 그냥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4번이 보시면 네, 4번 송파구인데 여기는 또 제가 직접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거리가 220여 미터밖에는 안 됩니다만 아무리 이렇게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실제로 그 건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건물의 방향이 다르다든지 해가지고 전혀 이제 원활하게 어떤 이제 임시사무소라고 해서 이제 그 선관위 업무를 나눠서 한다고 보기에는 이상하게도 그 반대쪽 그 상대의 건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5번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구로구 선관위와 이제 해당하는 임시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발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마찬가지로 구로구 선관위입니다. 여기도 이제 280m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시사무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다음으로 또 임시사무소에서도 선관위는 볼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노원구. 6번은 좀 특이하죠. 여기는 노원구는 거리가 이제 상당히 먼데요. 2.5km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좀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선관위가 이사를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 이현이사이 위치의 주소가 이사를 현재 한 이사를 한 위치라고 한다면 임시사무소와는 거리는 더 가까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2.5km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7번. 7번에는 또 3.1km인데요. 동작구 선관위입니다. 네. 3.1km 되는 곳에 선관위 임시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은 8번. 특이하게 경북 선관위입니다. 경북 선관위. 여기 경북 선관위가 왜 특이하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거리에 이제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9번에는 이제 대구 동구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도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지역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역에도 이렇게 임시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슈아님 그 8번, 9번 그 네. 경북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선관위가 있는 걸로 봐서 아직 계속해서 보면은 전국 차원에서 이렇게 임시사무소가 설치되었다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뭐 추측입니다만 아직 이제 조각대로 좀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그 송파구라든지 강동구라든지 이렇게 서울 지역에만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었었는데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뭐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더 많을 것으로 분명히 추정을 할수 있기 때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공병호 TV에 들어오셔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이 찾아가는 파헤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선입견도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아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이제 건물이 하나가 쭉 나오는데, 이 건물이 네. 뭡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이제 미디어 A 그리고 미디어 A 그 대표님하고 유튜버분하고 저하고 이제 한번 두 군데 정도를 더 돌았는데요. 또 다른 유튜버분들도 또 다른 부분을 또 이제 열심히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정보는 그 자료들은 더 추가가 될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송파구 그리고 송파구하고 강동구 두 군데를 지금 같이 돌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한 사진들도 있고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은 시간 관계상 아주 좀 짧게만 중요한 부분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인데요. 송파구에 먼저 선관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선관위인데 선관위가 이제 상당히 좀 넓었고요. 선관위는 뭐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관위 보여드리고 다음에 15페이지로 가시면 임시사무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무소. 예, 임시사무소인데 여기는 이제 그 미디어 A 그 대표님께서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봤거든요. 그래서 평수는 이제 88평으로 지금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상당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송파구 선관위가 이제 그 방향이 전혀 이제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마주해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 페이지로 한번 이제 가보면요. 이제 좀 놀라운 저기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층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업체 사무실이죠. 다른 업체에 이제 물어봤는데요. 여자분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네, 승관이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어쨌든 제가 얘기 들어서 PPT에 찾아왔는데, 16페이지 혹시 있으신가요? 오셨어요? 한번. 16페이지에서 네, 승관이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어서 찾아왔는데, 사무소는 오셨어요? 없었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송파구 임시 사무소에 그게 네. 물어보니까 그 같은 층에 근무했던 분이 전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아, 지금 저기 재생을 한번 해보신 거죠? 예. 아, 재생을 해보니까 두번 했는데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가 좀 길었는데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잘라서 넣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선관위라는 것도 모르고 임시사무소 이런 것도 모르고 사람이 들락날락 했느냐 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교육을 했다든지 개표사무원 그리고 뭐 참관인 교육을 했다 했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모여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17페이지도 한번 17페이지 한번 플레이하면서 들어보시죠. 예,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좀 이거 조금 이제 한 15분 정도 등교관리위원회 하겠습니다. 예.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아, 들었거든요. 전 모르겠어요.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근데 저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어떻게 한 8개월 돼요. 8개월 되셨는데 들은 적이 없다고요? 예. 8개월 됐는데 들은 적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전혀 모르죠. 예,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좀 이상한 겁니다, 이게. 그럼 그 선관위에서 비밀스러웠다는. 그렇죠. 선관위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선거법에도 또 이제 명시가 된 내용 그대로 따라야 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번 같은 경우 특별사전투표소도 이제 말이 많은데 뭐 코로나 때문에 임시로 이제 선거법에도 없는 이제 그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임시 삼특어어 죄송합니다. 특별사전투표소도 만들고 했었는데 모두 8개, 그런 걸 전국이 8개든가요? 네. 근데 그 8개죠.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를 미리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또 공지를 하기는 했습니다. 뭐 법적으로 명시된 그 시기보다 더 너무 늦었긴 했는데 어쨌든 또 공지는 하기는 했었는데 임시사무소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바도 없고요. 어떤 걸 했는지도 지금 현재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8페이지 이제 보시면은 예, 예, 17페이지 한 강동구 번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17페이지. 아, 네. 등교관리위원회 예. 임시 사무소가 있다고 아, 전 들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근데 저 그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아, 여기서 근무하신지는 어떻게 돼요? 8개월 돼요. 8개월 되셨는데 네. 들은 적이 없다고요? 예. 네. 8개월 되셨는데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은 네 송파구입니다. 강동구. 아 강동구. 예. 네네. 전에 송파구 선관위 사무소인데 여기는 이제 갔더니 이게 상당히 넓더라고요. 상당히 넓고 회의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국장실 겸 위원 그 위원 회의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회의실 그리고 또 직원 사무실 이렇게 해서 회의실이 있었고 상당히 넓었다. 예. 이게 조금 좀 특이 사항이었고요. 예. 굳이 임시 사무소를 쓸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네, 넘어가기 19... 전에 중요한 19... 신상 정보가 지금 들어와서 진실 자유님이 조슈아님이 50대라고요? 놀랍네요. 절대 조슈아님은 50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예. 임시사무소입니다. 강동구 네, 19페이지인데 강동구 선관위 임시사무소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뭐 한 30여 평 정도 되는 이제 그 공간이고요. 네, 여기 이렇게 어쨌든 이것도 이제 실제로 이제 가봤는데 여기 또 다른 업체가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럼 다음 또 그 업체 네. 말씀하시죠. 네네. 그 강동구에서 뭐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도 들어온 지 뭐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된 모양인데 여기에 가서는 혹시라도 그 선관위 뭐 임시사무소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서 혹시라도 이제 얘기를 안 해줄까봐 다른 업체를 찾는 척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이 20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살짝 물어본 걸 들어보겠습니다. 안 가리게 손, 안, 얼굴 안 나게 손으로도 가리고 모자이크도 했습니다. 예. 저희가 메디컬 뱅크 지금 업체를 찾아왔는데 네. 여기 지금 이런 데 있어서 아, 여긴 아니에요. 언제부터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3개월 되셨다고 그러네. 네. 3개월 같은 경우 3개월이라면은 이제 그 임시 사무소를 사용한 기간하고 겹치지는 않고 뭐 들어오기 전에는 뭐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었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나온 직후에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 전에 뭐 사람이 뭐 들어왔다든지 집기가 있었다든지 컴퓨터가 뭐 몇 대 있었다든지 그런 걸 좀 알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지도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선관위 임시 사무소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 업체도 이제 알 수가 없겠죠. 예, 지금 이제 조슈아 님이 여러분 그동안 임시 사무소에 대한 취재하신 거를 그 분석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오늘 김정욱 님이 약간 그 시니컬한 표현을 하나 남기셨는데 초등생들도 부정선거를 허용 안 하는데 21세기 투명세계에서 부정선거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도 안 하죠. 초등학생 네. 반장선거. 예. 다음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예. 네. 다음에 21페이지를 보시면 강동구 임시사무소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업체가 이미 들어왔다고 하고 업체 이제 사람하고 대화한 내용 그 녹음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아래층입니다. 바로 아래층. 아래층이 이제 비어 있어가지고 창문 틈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문 틈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넓네요. 이런 네. 그러니까 이거랑 위층은 다 똑같으니까 같은 호실이니까 똑같은 이제 장소였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전용손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전용손에 당연히 PC가 설치됐을 거고 PC가 또 한 대가 설치됐는지 여러 대 설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치라는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위치가 들어가면은 그 꼽는 구멍이 여러 개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PC가 몇 대 들어있을지도 알 수도 없고요. 여기에 뭐 PC라든지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은밀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를 만큼 뭐 주말에만 왔다든지 밤에만 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사전투표나 아니면 개표 당일만 들어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직원 심지어는
경비원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어떤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하신 분들에게 하나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조슈아님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님이 조슈아님 목소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댓글을 네. 남겨주시면은 예.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좀더 크게 예,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라고. 네. 고객이 왕이니까 우리가 고객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죠. 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잘 네. 들린답니다. 예, 이상열님이 잘 들린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임시사무소의 현장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쭉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PPT 내용은 보여주셔도 되고 그냥 얼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현장 조사 결과 면적은 이제 그좀 작은 데도 있었습니다. 사실 30평짜리도 있었는데 큰 곳은 200평 가까운 데도 있었고요. 현재 상황은 그 2, 3개월 전에 다른 업체에서 이제 이미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 임시사무소가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옆 사무실도 모르고 같은 층에 있는 옆 사무실도 모르고 경비실도 모른다. 그리고 외부에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에. 안내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선관위에 관련된 업무를 했었다라는 안내판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거는 아마도 임시사무소가 설치된 그 기간에도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비실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좀 이제 황당한 건데 보안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번호키만 있었습니다. 번호키만 있었고 번호키에 이제 번호만 안다면 뭐 전혀 이제 선거와 관련 없는 다른 일반 일부인들이 들어가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허술했다. 그리고 뭐 지역 선관위 근처에 사실 이제 그 영상에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부동산을 또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있느냐 말을 해봤더니 선관위 근처에 있었습니다. 많이. 심지어는 이제 같은 건물에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로 하든지 바로 옆 건물로 하든지 그 빌딩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공실이 있는데 가까운 데로 했으면 될 일을 굳이 보이지 않는 곳, 뭔가 은밀한 일을 해야 될것 같은.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저희들이 돌아가 본곳 중에서는 시장 한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시끄럽고 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 이런 곳에다가 이제 은밀하게 뭔가를 이제 그 사무소를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좀 추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당한 거는요, 그 개표 장소, 그러니까 이제 개표 작업을 할때 임시사무소가 필요하다, 창고든지 뭐든지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또볼수 있을까 싶었는데, 개표 장소하고도 또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작업하고도 연관이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보시죠. 네, 예. 여기까지는 현장 조사한 결과 이러이러했다는 이제 보고 내용인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임시사무소의 문제점들입니다. 이건 좀 문제다,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이제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좀 이렇게 네. 하나, 일, 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요 부분 아주 네. 오늘 강연, 오늘 저 인터뷰에 백미입니다. 백미 하이라이터.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네,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직선거법에서 전혀 이 임시사무소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법뿐만 아니라 뭐 규칙, 부칙 이런 데서도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인터넷에 공직선거법 검색 이렇게 쳐보면은요, 일반인들도 다 검색을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혀 이제 없고, 그래서 임시라는 말을 검색해도 없고, 사무소라는 말을 검색해도 일부 나옵니다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쨌든, 법적 근거가 전혀 임시사무소가 없습니다. 없다는 겁니까? 그게 지역 예. 선관위가 임시 사무소를 개소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뭐 법률뿐만 아니고 하위 법령에도 다 없었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관위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지만 일반 국민들도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을 따라야 되고 뭐 법의 테두리 안에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통 불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시사무소는
불법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공직선거법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예. 이게 좀 아주 핵심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더 많은 임시사무소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두 번째입니다. 지금 네네 프린트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각을 맞춰 가지고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요. 그 여기서 이제 그 선관위에서 폐기된 내용에서 아직 조립이 덜 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당연히 이 공문 내용을 메일로 보냈을 겁니다. 거기 메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일로 보냈을 텐데 이걸 굳이 프린트해서 뭐 이제 뭐 실제로 확인을 할 어떤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프린트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아, 뭐 심지어는 전국에 있는 지역 선관위 모든 곳에 임시 사무소가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에 뭐 이게 뭐 얼렁뚱땅 대답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곳이다, 40곳이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걸 반박할 수 없는 제대로 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개수를 발표를 해야 지금 이제 안장영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주신데 선관위 비용 지출 내역서를 공개 청구하세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그 공개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조슈아님 다 하시오 공박사 다 하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그러면 선관위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공개 청구를 정보 공개 청구를 4.15 총선 과정에서 임시사무소를 몇 군데 어디에 개소했고 비용을 얼마를 지출했고 어떤 업무에 활용했고 이런 것을 국민이 뭐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다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보 공개 청구가 아주 쉽습니다. 국회도 하고 또 선관위를 대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좀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개 청구에 또 좋은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제 공병호 TV에 제보 메일이라든지 또 바실리아 TV에 제보 메일을 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보를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정보 공개 청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시 사무실에 대해서는.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확인된 것 이외에 더 많은 임시 사무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배터리가 좀 약해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작업 좀 하시죠. 꼽느라. 예. 네, 네. 손을 예. 꼽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중앙에 앉으시고 예 위에 공간이 너무 많거든요. 네, 위에 공간을 예 여러분들은 임시 사무소 문제점의 PPT를 보시고 공부를 하고 계시면은 저희들이 지금 조슈아님이 배터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그걸 긴급히 지금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참 이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임시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우리 네티즌들이나 자유시민들이 해 주셔서 그 정보를 한번 모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더해가지고 예,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또 나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딱 잘 네. 나옵니다. 예. 네. 계속 하시죠. 뭐 얼굴만 나오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PPT는 예. 이제 뭐 이제 글 내용을 PPT 글 내용을 제가 풀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PPT는 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임시 사무소의 문제점 계속 하겠습니다. 전용선을 사용하는 그 기간에 예. 이 선관위 이 임시 사무소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기간에 사전 투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전 투표의 기간에 이제 그 사전 투표 용지에 대량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의 증거들이 많이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임시사무소에서 전용선을 사용한 기간에 사전 투표일뿐만 아니라 개표일까지 당일 개표일까지도 포함된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철거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죠. 이때 그 사전투표가 진행된 그 날짜에 이 전용선이 사용되었는가,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갔는가, 어떤 장비가 연결되었고 사용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리고 전용선에 이제 당연히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용선에 컴퓨터가 연결이 되면 지역 선관위와 똑같은 업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많을 텐데 거기 접속 계정이 있을 겁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메일 주소로 되는 또될수 있는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가 분명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뭐 거기에 따라서 권한이 높으면 예를 들면 선관위 직원 중에서도 말단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직급이 올라가면 또 심지어는 또 지역 그 선관위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직급이 높아지는 대로 그 권한이 더 권한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더 이제 다른 일반 직원이 할수 없는 그런 작업들을 또할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선관위의 그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뭘 관리하는 내용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만약에 유출이 됐다든지 그 사람 그런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하면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업무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어떤 계정으로 접속을 했는가 이것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제 그 아이디에 따라서는 투표용지를 가짜로 발급한다든지 투표 숫자를 추가한다든지 뺀다든지 수정한다든지 이런 업무까지도 가능한 레벨의 아이디가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한 레벨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디가 사용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요구했을 때 과연 이것이 선관위는 뭐 했든 안 했든 답은 항상 안 했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했는데도 안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해봤자 이걸 그 선관위의 답변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계속 이제 검찰에서 뭐 하는지 참 이제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의 그 권한에 따라서 상당히 심각한 그 실제의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문제가 될 만한 것까지도 수정이 가능은 하다. 그 레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해는 가시죠? 예, 그럼요. 그거는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사전투표 발급기는 여러분이 사전투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발급기는 여섯 번째입니다. 네네 그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 있고 그다음에 표가 나오는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인 식별하는 기기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의 장비만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출력을 할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것이 전용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발급하는 사전투표소에는 분명히 전용선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선이 깔려 있는 곳이라면 사전투표 발급기 장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한번더 강조해 주시죠. 여섯 번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투표 발급기에 전용선이 꼭 필요하듯이 전용선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 발급기가 들어간다면 가짜 표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시아님,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한번더 해석을 하면은 A라는 장소에 전용 회선만 연결될 수 있다면은 연결될 수 있다면은 사전투표 발급기를 거기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현장과 꼭 같은 환경이 구현되기 때문에 꼭 같은 일을 할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러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이런 식별은 어떻게 하는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프로그램적으로 우회를 하는 개인 식별 절차를 간단하게 이제 스킵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아주 원론적인 입장에서 기본 구성에 관한 겁니다. 사전투표 발급기에 전용선이 있으면 이건 사전투표 용지가 발급이 됩니다. 자. 반대로 전용선이 있는 임시사무소에 사전투표 발급기가 들어갔다. 이거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일반인은 알 수 없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 봐야 아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걸 실제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뭐 스스로 뭐 죄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 수 없습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알도록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이거든요.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지 확인을 해서 사전투표 발급기라든지 이런 전산적인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분명히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예. 그 24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인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임시사무소가 없고요. 임시라는 것도 없고요. 사무소라고 검색해 보니까 사무소에 관련된 내용은 요거 하나만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시사무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겁니다만 연관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하나 서 이제 찾아 붙인 거지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공직선거법에는 임시사무소라는 게 없다. 법적 설립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설치 근거가. 예, 임시사무소인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의혹입니다. 의혹. 의혹입니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문제점도 있지만 문제점은 누가 봐도 심각한 거고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에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예.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아마 제대로 된 답변을 여러분은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뭐 물론 제가 질문을 하든 공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든 아니면 실제로 뭐 현직 의원이 만약에 질문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그러니까 간단한 그냥 면피성 뭐 송구합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명 자료가 아니고요. 해명에 대해서 근거 자료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서 그 답변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부터 그 조슈아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예, 앞으로 그렇게 양복을 입고 자주 출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미남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지금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선관위 임시사무소 개소의 의혹을 지금 제기하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 인터뷰에서 가장 백미자 하이라이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쭉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지역 선관위의 임시사무소 개소가 어떤 종류의 그 의심을 살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가 특히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뭐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또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 우리는 또 수사기관이 아니고 요즘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거의 사실로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이제 뭐 그걸 명예훼손죄로 막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의혹과 의심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선거법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위반 사항을 수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의혹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점하고도 어느 정도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만 첫째로 의혹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사무소니까 하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건 모든 국민이 이제 그 관악청사에서 과천청사로 서버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된 이 문건에 대해서 그 서버를 이전하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서 폐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전혀 모든 국민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일을 한 곳인가? 개표사무원이나 참관인을 교육한 곳인가?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아닌 것 같고요. 직원들도 옆사무실 직원이나 경비실도 모를 만큼
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네,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합법적인 업무 시설인가? 근데 이제 아니죠. 일단 제가 뭐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 단어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검색을 해줍니다. 근데 간단한 그 검색 기능으로 전혀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혹시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뭐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인지 이제 한번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조슈아님. 조슈아님 네. 들어가기 전에 케빈 백님이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쓰시는데 국제감시단은 이런 임시사무소를 세틀라이트 오피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요.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이거를 네. 위성사무소다 이런 개념을 쓰고 예, 아주 고맙습니다. 네. 예, 계속하시죠. 아, 이게 그, 예, 다른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에서도 많이 나와. 아, 이러한 방법을 많이 쓰나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가 아니라. 예. 케빈 백님이 아주 그러니까 귀한 이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 미디어A님도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부정선거를 이제 할 때 우리는 선관위에서 굳이 선관위에서 하지 않았다면 외부 해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해커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도 할 수도 있고 특히 화웨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개표 사무원이 중국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개입에 대한 의혹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어쨌든 외국에서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선관이다. 우리가 선관이라고 이제 그 입장을 바꿔봤을 때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가 잘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빨리 달려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해서 야 이거 안 됐대라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뭐 실질적으로 뭐 진행 상황을 좀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도 할 수 있는 거리,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 내 또 특히 한 지역이면 지역에 있는 지금 거리 내 한 지역 선관이면 지역 선관에 가까운 곳에 뭐 가까운 곳은 뭐 200m에서 뭐 몇 km일 수는 있지만 가까운 데에서 있어야 이 선거 관련된 만약에 부정을 저지른다면 컨트롤을 하기가 쉽거든요. 안정적이다. 안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 임시사무소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임시사무소가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조슈아님의 그 설명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파헤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선거를 네. 주도했고 또 선거에 대해서 손을 대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조슈아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소위 관리 가능성, 통제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는 모든 CEO들은 통제나 관리의 편리성이라는 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근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그런 위성 사무소나 임시 사무소를 설치할 굉장히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설명은 대전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이 남긴 글을 보면은 초기부터 인근에 뭐가 있을 거라고 봤다는 것이죠. 아, 네. 김소연 변호사가 그래서 김소연 네. 변호사가 그런 가설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 공병호 TV에서 특종으로 처리한 과정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중요한 그런 이번 선거의 점검물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참조하시고 또 나가시죠. 네, 아니, 그러면 김소연 변호사님도에 있어서도 상당히 반가운 어떤 그 이번 예. 임시사무소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아주 무릎을 탁 쳤답니다. 그냥 네. 내가 맞았구나 이렇게. 그런데 네. 생각보다 너무 광범위하다. 네. 개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본인은 네. 그렇게까지 많이 설치가 안 했을 거라고 본 거죠. 예, 하시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3개월간 이 전용선을 사용한 사람 누구인가, 출입한 사람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 선거법에 명시가 된 이 전용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걸 할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인가, 혹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남겨야 되죠. 근거가 남기지 않으면 그거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가 남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밝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하였는가? 노트북인지 컴퓨터인지 사전 투표 발급기인지 혹은 또 다른 장비들인지 이따가 좀 이제 그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라우터나 VPN 이런 어떤 특이한 어떤 다른 장비를 쓰면 아주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체크하고 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이걸 기록에 남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선관위가 원하지 않는데도 외부의 외부인의 침입으로 설치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안에 아무나 이제 접근한다든지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게끔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 사전 투표 발급기를 혹시라도 그쪽으로 들여간 적이 있는가 연결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인데 어떠한 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을 사용하였는가? 뭐 단순히 그냥 선거 뭐 관련된 선거법 뭐 위반 여부를 신고하기 위한 뭐 그런 레벨의 어떤 계정을 사용하였는가? 혹은 그 선거의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급에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마음대로 투표 용지를 더하고 뺄 수도 있는 상당한 그 수준의 보안 수준을 가진 그 계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였는가? 그 기록이 분명히 어디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그 불필요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가진 권한을 가진 계정으로 접근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접속 기록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흔적을 지우는 거죠.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이걸 이제 제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선관위가 뭐 진실된 제대로 된 증거를 100% 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는 이걸 요구를 하고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음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이 IQ430님이 이번 아마 이 자료를 모으는데 16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서 찢어진 조각을 맞췄는데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이 6가지 정보들은 여러분 모든 한국의 시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해당 지역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여러분 임시사무소 설립에 관해서 이런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예. 그 우리가 권리가 있는 거죠. 그 권리를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좀 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한번 넘어갈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일곱 번째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15번까지 있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장소, 인원, 이 전산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이제 이 해당 장소에 그 관건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되겠죠. 보안 장비 그리고 뭐 세폼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보안 요원이 출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인원, 어떠한 인원에 대해서 보안 등급에 따라서 허가되는 인원, 시간을 제한두는 인원, 그리고 보안 등급에 따라서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등급들 이런 부분이 당연히 다 이제 그 관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 장비 여기에 전산 장비 허가된 장비 이외에 이게 일단 허가된 장비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만 이게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금 임시사무소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뭐 어쨌든 이 임시사무소에 관련된 이 전산 장비들 뭐 전용선부터 해서 L3 스위치 그리고 거기에 연결이 이 스위치에 결국은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야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된 컴퓨터가 연결이 되었는지 선관위에서 관리되는 사용이 되는 이제 국가의 자산으로 등록이 된 컴퓨터가 접속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 노트북이 접속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개인 노트북에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해킹 장비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어떤 보안 점검 바이러스 점검까지도 다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다 확인이 되어야지만 하는 것이 원래 기본입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 이제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여기 전용선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에 만약에, 그 가정입니다. 라우터나 아니면 VPN 장비 이런 것이 들어갔다면 외부, 그 임시사무소뿐만 아니라 외부,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중국이든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선관위 서버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치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다음 페이지에 좀 상세하게 좀 도표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그 당일날 사전투표 양 이틀 동안 개표일과 이제 그 당일 투표와 개표가 같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일 날에는 그 전용선을 사용하였는가, 연결된 장비로 작업을 했다면 어떤 장비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의혹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번까지 해서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슈아님이 이 분석 작업을 하시면서 발견한 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의문점 1, 그리고 그 밖에 또 하나의 슬라이드인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의문점 2, 이 9번까지입니다. 그게 1번부터 9번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정보 청구 과정에 또 한번 힘을 더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과 설명을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의 성심성의껏 그렇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다음 계속 이제 우리는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네.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우리가 조슈아님의 지식을 통해서 훨씬 더 유식해질 수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조슈아님도 네.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아까 제가 VPN이라든지 라우터 같은 것을 추가로 연결하면 아주 참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 외국에서도 접속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VPN을 우리말로는 가상 가상 개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가상 개인 네트워크라고 하구나. 네.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인데요. 이거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에 씁니다. 이제 큰 업체가 있는데 예. 본사가 있고 지사를 만들었을 경우에 지사를 만들었는데 지사에서도 서버를 이용한 업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사에 또 서버를 만들고 또 본사의 서버와 데이터를 계속 이제 동기화를 또 해야 되거든요. 동기화를 하게 되면 동기화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회선 비용이 또 들고요. 데이터 트래픽에 따라서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VPN을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있는 서버를 지사에서도 마치 같은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서버를 연결해서 사물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연결 통로입니다. 네. 그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하는 통로인데 이거는 이제 초기 모델이고요. VPN이 일반 개인도 연결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을 연결해서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쪽 그 본사에 있는 서버를 동시에 쓸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초기 모델이고 나중에 나온 모델들은 각각 개개인이 집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어도 그 본사에 이제 그 VPN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결을 해서 뭐 하냐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게 그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 서버는요 보안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접근을 다 막아놨는데 접근을 막아놨기 때문에 뭐 서버에 일반적인 어떤 포트가 허용이 된 허용이 된 포트로 들어와가지고는 일반적인 사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통로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통로를 통해서 VPN으로 연결이 되면 이 사무실에 있는 것과 똑같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터넷을 해도 내가 여기에서 인터넷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연결이 된 가상의 IP에서 연결이 된 것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아예 이 컴퓨터만 놓고 보면 VPN을 쓴다는 것은 아예 그 컴퓨터가 아예 본사다. 성관이라면 성관이 아래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서울하고 뉴욕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동경에 세 명이 있으면 그냥 VPN을 설치하게 되면 거의 같은 공간에 작업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 서버 VPN 서버가 서울에 있다고 하면 예. 뭐 도쿄든 뉴욕이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컴퓨터로 보면 컴퓨터로 봤을 때는 컴퓨터의 IP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본사에 프린터가 있잖아요. VPN으로 연결하면 프린트를 누르면 본사에서 프린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IP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예, 아주 예, 이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조슈아님을 모셔가지고 이 비싼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화면을 27페이지 보시면요. 네, 27페이지 보시면 VPN 연결 예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중앙선관위에서 전용선을 중앙선관위의 지역사무소죠. 지역선관위에서 전용선으로 이제 연결이 된 이 선이 KT를 통해서 이제 전용선으로 연결이 돼서 L3 스위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임시사무소라고 해서 그 임시사무소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될 텐데 사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여기 스위치에는 여러 대의 PC를 꼽을 수 있거든요. 한 대의 PC만 써도 뭐 문제고, 여러 대 PC 쓰면 더 문제고, 이거 자체로도 문제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 그 임시사무소가 개수가 만약에 많지가 않다면, 전국에 있는 어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임시사무소가 250개 전국에 있는 선거구에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군데, 단 한 군데라도 VPN 서버가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한 그림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살표, 그 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하살표, 그 다음에 전용선,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그죠? 되게 되는데요. 예. 사실상 지역선관위에서는요, 서버가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건 맞습니다만 예, 예, 중앙선관위에 예. 실제로는 과천청사도 아니고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을 당시에는 관악청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그러니까 어쨌든 선거와 관련된 서버를 다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인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PPT가 네. 중요하죠. 그런데 네, 이제 여러분 유의하셔야 될 건 이거 자체만도 문제입니다. 이거 예. 자체만도 문제라는 요것만 가져도 문제입니다. 요것만 가져다도 네. 불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에 VPN 장비가 들어가면요. 그 VPN에다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쳐놨는데 그 위에 여러분이 많이 보신 안테나가 달린 무선 공유기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거죠? 근데 이 네. 근데 그 무선 공유기는 우리 일반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공유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VPN 전문 장비가 있을 수도 있는데 VPN이라는 게 상당히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 그 기술은 이미 공개가 돼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뭐 IPTime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쓰는 모든 공유기에 VPN 서버 기능이 기본으로 내장이 돼 있을 정도로 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무선 공유도 기기도 넣습니다. 전문 VPN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무선 공유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 안에 VPN 기능이 다 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이 이 스위치와 연결이 되었다. 그래서 외부 인터넷하고 연결이 된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용선이 들어왔고 또 LG나 KT나 뭐 이제 SK 같은 그 다른 인터넷 선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제 인터넷이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LTE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무선 공유기 장비에다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만 연결해도 충분히 이게 지금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건데요. 예.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전 세계에서 접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관위 전용선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되고 또
VPN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VPN을 먼저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계정에 접속을 하는 순서로 들어갈 갈 겁니다. 어쨌든 아이디 비밀번호가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이렇게 보안이 완벽하지가 않고 무선 우리가 흔히 쓰는 집에서 쓰는 가정용 무선 공유기만 연결된다 하더라도 세계 어디서든지 이 두 가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언제든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연결된 장비에 마찬가지로 사전 투표 발급기가 연결되면 똑같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이 그래프 이 그림을 보시고 예. 다음 그 전 이런 구조 하에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에 다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허용되면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VPN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만일에 다른 나라에 있는 A씨가 소지하게 되면 다 들어가서 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시사무소에 전용선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문제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너무 이제 그 번호키만 있다든지 보안이 너무 허술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 대책이 선관위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선관위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장비들을 설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보안 대책이 이렇게 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선관위는 해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그런 그 이해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21세기에 어떻게 그렇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VPN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좀 젊은 친구들, 게임방이라든지 게임을 많이 하는 젊은 친구들은 VPN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게임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 서버, 한국 서버에 접속해서 하는 게임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미국 서버에 접속해서 미국 유저들하고 게임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VPN이라는 이 서비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VPN 그 전용 장비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게임을 잘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 VPN에 대한 이해가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슈아님 뭐 이렇게 이런 질문도 한번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VPN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작업자가 거의 로케이션 프리하게 만드는 거냐? 거의 로케이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게임에 있어서 미국의 VPN 서버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마치 사람이 한국에 있지만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 컴퓨터에 IP 정보를 딱 속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만드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그걸 네, 알 수가 없습니다. VPN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네, 제가 맞습니다. 로케이션 프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로케이션이 관계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아, 오늘 뭐 억수로 유식해 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다음에 또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예. 또 이제 계속 이제 문제점 나갑니다. 예. 의문점, 의혹입니다. 의혹. 여기 또 이제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와 전용 회선으로 연결해서 전용 회선을 사용해서 전용선을 사용해서 굳이 해야만 했던 그 업무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사례다. 그거는요. 선관위에 그 전화번호로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신고를 한다든지 메일로 이제 뭐 사진을 첨부해서 위반 사실을 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을 부분인데 전용회선, 굳이 위험하게 전용회선을 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가 명확하게 다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발급기를 연결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 그리고
사무원, 참관인을 교육하는 용도로 했다. 만약에 선관위가 교육 용도로 이제 그런 사무시설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왜 개표일 이후에 회선 철거를 했는가? 사전투표하기 전에 이미 교육을 다 끝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존용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교육이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철거일이 공교롭게도 17일 혹은 18일이었습니다. 15일이 개표일 지난 이후에 후에. 전용 회선 철거를 하였는가?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도선관위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미디어님이 이제 찾은 부분인데 도선관위는 선거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게 예를 들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각또 이제 그뭐 군에서 각 군에서 선거와 관련된 직접 업무를 하고요. 도선관위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통제라든지 뭐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선거하고 관련된 업무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도선관위는 선거 업무를 할게 없는데 왜 임시사무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을 하였는가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문점, 의혹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러분, 마지막 두 지금 가지인데요. 이제 예, 계속 하시죠. 마지막 마지막 이 숫자. 두 가지입니다. 임시사무소에 간판도 없고 경비원도 모를 만큼 은밀하게 설치 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나? 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나 임시사무소다라고 이제 여기저기 뭐 소문을 낼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선거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며칠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이나 3주나 그 이전에 이런 부분에서 공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특별 사전 투표소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요. 옆에 있는 같은 층에 있는 사람도 모를 만큼 출입이 적다든지 아니면 뭐 밤에 출입했다든지 상당히 은밀하게 했다고밖에는 볼수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임시사무소 관련 서류들을 서버가 이전되었을 때 남아있는 자료들을 이제 폐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이것들을 폐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혹이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런 분석 결과는 미디어 A 그리고 바실리아 TV 그리고 일산 TV 그리고 한 50여 분 정도의 자발적인 그런 자원을 하시는 그런 자유시민들이 공병호 TV의 스튜디오에 모여 가지고 16시간, 24시간 이렇게 쪼그려 앉아 가지고 다 퍼즐을 맞춰서 만든 그 결과가 결국은 임시사무소가 9군데 개소됐고, 지금도 계속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 차원에서 모두 임시사무소가 개소돼서 모종의 일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의문점 1.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의문점 2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관위 임시사무소의 의문점 3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 다음에 선관위 임시사무소 의문점 4 이렇게 해서 15개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임시사무소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만 임시사무소 내에서 전용 회선을 깔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 이 그래프를 소개해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스위치라든지 VPN 장비까지 설치하면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냥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알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오만 짓을 다할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여러분의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메이저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모든 사람이 침묵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이용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지역 선관위원회에 뭐가 어떻게 이루는지, 비용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운용했는지, 그 안에 투표지 발급기가 들어갔는지 그런 상세한 내역들을 각자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신청하시고, 예,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청하셔가지고 한국 사회가 반듯하게 서는데 여러분들 힘을 더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한번 마무리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네.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죠. 해주시면, 네네. 네, 이렇게 딱 정리정돈을 해서 딱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네. 뭐 이제 뭐 31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정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좀 더 심한 말을 좀 쓰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임시사무소는 부정선거 불법사무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또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조슈아님한테 항상 더 이렇게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곡하게. 네. 임시사무소는 부정선거의 핵심이다. 예,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이미 나온 많은 증거들로 이미 부정선거는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까지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많은 투표용지들을 만들어서 투입을 했다면 어디에서 발급을 했을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다 같이 짜고 했을 것인가? 그 많은 선관위 직원들을 모두 매수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시사무소가 있었다. 이러면 상당히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아까 좀 잠깐 말씀하셨지만 김소연 변호사가 처음부터 이제 이런 다른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시사무소라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전투표를 기존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모르게 발급을 막 했다 라는 경우에 임시사무소가 하나만 있으면 상당히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것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부정선거는 이 임시사무소는 이때까지에 나왔던 부정선거의 모든 퍼즐에 한가운데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부정선거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때까지 맞습니다. 그 확인된 내용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또 이미 나온 많은 이제 그 퍼즐 조각 맞춘 그 서류들 중에서 이 임시사무소와 연결된 그 정보들에 대해서 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더 여기 연관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발견이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하면은 4월 15일 날 총선이 실시되고 난 이후에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불거져 나오면서 항상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룬 전문가들이 제3의 장소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3의 장소가 해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대전에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는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본인이 처음부터 분명히 이 뭔가 가까운 곳이 뭐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번에 관악 선관위로부터 또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버를 이전 교체하는 작업에서 정리 차원에서 아마 관련 공직자들이 버린 폐기물을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퍼즐을 맞춘 결과 결국은 임시사무소가 현재까지 국에서 그러나 아마도 전국 차원에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임시사무소가 개설돼서 무슨 의혹이 좀 사실화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IT 분야에 아주 정통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이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예, 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높이지만 그 전용회선에다가 라우터와 VPN을 설치가 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이디와 패스워드, 그 다음에 VPN의 아이디와 패스워드한테는 접근이 가능하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은 시점에 모 부처의 이런 이 전산 장비를 관장하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 분의 아버지가
공병호 TV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정보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고 그것이 뜻하는 문제가 너무나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아, 저기 중앙선관위, 박사님, 제가 다른 폰으로 조금 뭐 생중계를 잠깐 좀 모니터를 했더니 PPT만 너무 오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얼굴이 나오면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들이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이거 하다 보면 내가 모니터를 해야 되니까 까빵까빵까빵 합니다. 아니, 어쨌든 저도 간에. 아예 안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좋네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쭉 보시다시피 정말 이 바실리아 TV의 그 조슈아님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줘가지고 오늘 라우터 VPN 전용 회선 그리고 임시 사무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이까지 해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 공개 청결을 하시고 또 계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그한 15가지죠. 15가지 네. 의문점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아마 관계자들이 친절하게 아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조슈아님이 조금 정리 정돈을 간단하게 한번 당부 말씀 이런 걸 해주시고 그 끝을 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제가 사실 조슈아님은 그, 네. 천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아닙니다. 이거 일단은 제가 이런 이제 자료들이라든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뭐 저도 그렇고 미디어님도 그렇지만 정말 도대체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겠죠. 누군가가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묘하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런 진실들이 막 이제 밝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말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때까지 제가 이제 그 공박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최대한 뭐 이제 그 기술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는 내용 멘트만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화가 많이 납니다. 제가 좀 화를 좀 내고 싶은데 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인 내용으로 좀 한마디를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모든 부분에 우리나라의 이제 선거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국민에게 한점 의혹이 없도록 뭐 사람으로 치면은 뭐다 벌거벗어서라도 한 점의 의혹이 없게 설명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도 정말 쉽지 완벽하게 않겠죠. 설명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반대로 이런 부분에 의심이 되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또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바뀌어버린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검찰이 해야 될 일, 언론이 해야 될 일,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고 앞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인터뷰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이 인터뷰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도 해 주시고 또 남에게 좀 이렇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유튜브 환경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한10% 정도가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이런 선거 부정 문제를 탐구하는 사람들을 좀 연구도 해주시고 또 그분들을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리셔서 나라가 반듯하게 서는데 또 힘을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채널을 고정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완결되는 날까지 힘을 대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인데 그 윈스턴 처칠이 일생의 말년에 복을 받습니다. 정치인으로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났던 분인데 그분의 평전을 보면은 윈스턴 처칠이 아주 절규에 입에 올려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빗대어서 영국의 선술집이 팝이지 않습니까? 선술집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이긴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런 비유지만 그게는 인생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은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는 자, 꾸준하게 전진하는 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뚜벅뚜벅 나아가는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이런 것 자체를 즐겁게 받아들이시고 마치 우리가 행사 콜롬보가 된 것처럼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 마침 그때에 그렇게 그 귀한 자료를 그냥 절단기를 통해 가지고 분쇄기를 통해서 그냥 가르가리 찢지 않고 그냥 덩어리째로 적당히 잘라서 버렸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실리아 TV나 미디어 A님 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분석 대상이 될수 있는가?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이라든지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누구를 미워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실과 진실 앞에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그런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